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 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색소폰 소리를 아주 부드럽게 내는 방법이에요. 부드럽게. 아우, 내 소리 아주 거칠어. 아주 그냥 가시 같아. 아주 그냥 막 따가워 죽겠어. 아주 그냥 소리가 이쁘지도 않고 그냥 미쳐버리겠다.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낼 수 있는가? 대체 뭐야? 내가 200만원짜리 피스를 했었고, 뭐 유명한 리드를 했고, 리가철 바꿔볼까? 악기를 세상에 몇천만원 들어가서 세상 이것저것 다 교육해봤는데, 왜 대체 부드러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야? 일단 부럽습니다. 악기를 몇 천만 원짜리 악기를 써보시고 200만 원짜리 피스를 써보시고 너무 부러워요 사실. 근데 이 부드러운 소리는요, 악기도 물론 그 부드러운 소리를 내기 위한 또 하나의 역할이 될 수도 있겠지만, 마우스피스와 리드, 이 리가처에 대한 조합 플러스 내 호흡이에요. 제가 이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.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쓰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뿔피스, 검정색 이런 플라스틱 피스를 이제 껴가지고 소리를 냈는데, 같은 세팅을 하고 소리를 70%를 냈어요. 호흡을 막 70%를 낸 거예요.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악기 소리를 이제 딱 냈을 거 아니에요? 냈었을 때 70%에서는 되게 답답한 소리가 나왔어요. 근데 얘를 한 40%만 죽어서 호흡을 썼더니 세상에 너무 이쁜 소리가 나는 거야. 문제는 내가 70%를 내가 냈었을 때보다 30% 힘이 줄어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호흡도 더 길어. 대신에 뭔가 소리는 부드러운데 뭔가 이 음색이 약해. 그러면 내가 지금 낼 수 있는 거는 70%까지 내가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. 그럼 내가 70% 소리를 냈을 때 최대한 좋은 세팅 값을 맞추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게 부드러운 소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따뜻한 소리잖아요. 그거는 이 피스와 리드에 맞는 호흡을 주면 어떠한 피스 세팅에도 다 부드러운 소리가 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실 건데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세팅이 다 다르잖아요. 그쵸? 다 다르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그거에 맞게 얘기를 해요? 근데 그 세팅에 맞는 내가 호흡은 찾을 수 있다고. 자, 내가 지금 어떠한 A라는 피스야, 거기다가 어떤 A라는 리드를 썼고 몇 호를 썼고 리가처럼 어떤 걸 썼어, 오케이 좋다 이거야. 그러면 그 세팅은 뭐냐면 절대 아무거나 끼지 않았을 거예요. 아주 세팅은 기가 막히게 해놨을 거라고요.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는 뭐야? 세팅은 좋은데 내 소리는 뭐야? 문제가 많은 소리. 왜냐? 그거에 맞지 않는 호흡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.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한 30, 내 나름대로 한 30 줘볼까? 30? 아, 뭔가 소리가 안 나. 40, 뭐 70, 100. 이 소리도 봐봐요. 요 피스랑 이 리드 요즘 제 거 세팅해도 얘를 이러면 막 이런 삑삑 소리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. 너무 작게 줘. 너무 답답한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. 제가 봤을 땐 약 80 정도 같아. 그 이 피스에 맞는 호흡을 아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선생님들의 피스와 리드 상태를 제가 가가지고 한번 불러보세요. 이 호흡은 지금 맞지 않네요. 이걸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. 그쵸? 근데 내가 딱 불러봤었을 때 너무 편한 소리가 있어요. 소리가 너무 좋아. 소리 너무 이쁜데 지금 요 정도만 호흡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호흡 정도만 쓰시면 돼요. 근데 내가 지금 너무 과해. 나는 이렇게 세게 불지 않고 약하게 불면 소리가 안 나. 그럼 나한테 지금 너무나 센 피스와 리드 세팅인 거예요. 그러면 뭐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 피스에 맞는 호흡을 쓰시든지 해결을 하셔가지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. 그래야지 색소폰의 연주가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
아시겠죠? 그래도 색소폰 하시다가 또 내가 조금 뭐 다양한 어떤 교재나 책이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쪽 연락 주시면 다양한 책이 있으니까 또 상담 받아보시고 또 색소폰 학교 또 네이버에 검색해 들어가서 보시면 또 다양한 교재가 있어요. 들어가셔서 또 구매하셔서 공부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아시겠죠? 오늘은 부드러운 소리 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